고려아연 잠시 후 지금 10시 35분쯤 됐거든요. 11시에 고려아연 측에서 기자회견 엽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좀 그거에 앞서서 그동안 이제 MBK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그에 대한 고려아연의 반박 내용들 등등을 중심으로 실체성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켓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소영 기자 모시고 얘기를 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굉장히 양쪽에 그 홍보 담당이나 IR 담당 뭐 이런 분들은 요즘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주말에도 뭐 계속해서 자료를 내고 지금 그런 공방이 정말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더군요. 네, 뭐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내는 것 같아요. 이쪽이 그러니까요. 보도 자료를 내면 반박 자료를 또 이쪽에서 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또 이쪽에서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치고받고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기자간담회도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나자마자 그 MBK가 기자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뭐 MBK하고 영풍은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도 좀 아, 그 하고 뭐 정도까지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려아연이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맞아요. 열었는데 뭐그 전에 9시쯤에 또 MBK가 입장문을 내서 그동안에 MBK에 대해서 지적됐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일단 뭐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 안 자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성장 사업 지지한다. 그러니까 계속 고려아연에서는 만약에 MBK가 인수를 하게 되면 신성장 사업 이거 다 좌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다. 계속 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협력하겠다. 워낙에 이제 울산 쪽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아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할 거다. 뭐 그리고 협력사, 고객사 중요하다. 이것도 협력사가 어제 성명서를 냈었잖아요. 만약에 품질 저하가 좀 우려된다. MBK가 인수하면 거기 달래기 예. 용이고. 뭐 고려아연 국가기관사는 맞다. 그리고 주주 환원 할 거다. 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다짐 같은 걸좀 냈는데 뭐 공개매수 선언 초반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MBK가 중국계 자본이라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오해가 풀리고 좀 맞아요. 잠잠해지는 분위기긴 한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고려아연에 대한 재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사회 역할. 에 대한 이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 네. 이제 최씨 일가가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씨 일가의 이제 최은범 회장이 막 여러 군데를 만나고 다니고 뭐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매번 이제 MBK가 거긴 안될 거야, 거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양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재무 제표 그렇죠. 문제, 재무 그렇죠. 안정성 문제. 네. 왜냐하면 MBK 측에서는 최 회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 네.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 재무제표 문제, 이 부분부터 좀 한번 좀 짚어보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MBK가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뭐 영풍하고 MBK가 경유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다가는 고려아연의 부채가 너무 과도해질 거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MBK가 제시했던 이제 수치들 중에 2019년에 고려아연의 순현금 규모가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정된 현금 지출을 다 했을 경우에 연말에는 이게 마이너스 440억 원, 그러니까 순부채로 전환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부채를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다 갚을 수 있느냐에 이제 이 능력을 그렇죠. 보는 건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2019년에만 해도 갚고도 한참 남았는데 남았는데. 올해 여기저기 투자한 것들을 다 지출하고 나면 그러면 이 현금으로 빚을 갚고도 좀 모자라는 상태가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래요,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바로 반박 자료를 냈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니까. 아니다. 연말에 순차입금 상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MBK가 이제 현금성 자산을 계산을 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유동 자산들을 자산과 빼고 계산한 거다. 악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려아연이 제시했던 게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보자, 뭐 연결로 보자, 뭐 이러면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 2조 1,300억 원 정도 됐고 총 차입금이 1조 3,300억 원 정도다. 그러니까 차입금을 전부 갖고 있는 돈으로 상환을 해도
8천억 원 가까운 현금이 더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조 5천억 원에서 주긴 많이 준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MBK가 반박 자료를 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는 6월 말 기준이고 지금 연말까지 이제 들어갈 돈이 일단 올해 하반기 호주 풍력 발전소하고 이제 캐터맨 투자금 그러니까 인수하면서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잔금 내야 되고 중간 배당으로 이제 배당금 나가야 되고 올해 3월부터 자사주 매입했는데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한 금액이 5,5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자사주 매입 계속하면 뭐 현금 모자르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최은범 회장이 고려아연 대표로 취임한 게 2019년인데 예. 고려아연 부채가 410억 원에서 1조 4,100억 원 정도로 한 35배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의 예. 이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그 사이에 집행한 투자 38건 중에 지금 30건에서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이 투자도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한 부채가 410억이었던 게 1조 4천억까지 35배가 늘었다. 그다음에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38건 중에 30건 손실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투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최 회장 체제에서는 고려아연의 이런 재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 갈자. 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냉정하게 좀 한번 살펴보죠. 부채. 사실 이 부채는 여러 가지로 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단순히 뭐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나쁘게만 보는 문제는 아니고 네, 기업이라는 맞아요. 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이 부채 문제는 공기자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거는 이제 투자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려아연이 사실은 이제 최은범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미래 먹거리 발굴, 뭐 그렇죠. 신성장 산업, 뭐 이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비철금속 재련 물론이고 뭐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맞아요. 뭐 예. 신재생 에너지, 예. 뭐 리사이클링 여러 군데 이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차입 경영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자산을 불릴 때 적절한 레버리지도 써야 되고 지금 당장 유동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이게 캐시플로어가 될 수 있다,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 빚을 빌려서 그러니까 뭐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빚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빚을 받을 때까지는 좀 감내하고 감수하고 참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업적인 능력이고 경영 그렇죠. 능력인 거잖아요. 그거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주주하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올해 상반기에 이슈했던 뭐 그 캐터민 메탈스 이런 데는 고철 스크랩 트레이딩 업체고 뭐 호주 풍력 발전소 맥킨타이어 지분 인수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 신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인천 송도에 연구개발센터 설립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본업이랑 상관 있는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연관성 때문에 이제 투자를 예.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당장 뭐 지분법 평가 손실 이런 걸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행히도 고려아연의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700억 원 정도 순유입인데 이게 전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현금 흐름을 볼 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거는 본업에서 제품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해서 돈을 그렇죠. 남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업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빚을 빌려서 그러니까 부채를 이제 일으켜서 투자를 했더라도 본업에서 돈을 잘 벌면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갚을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보통 에비타라고 부르는 감가상각적 이익. 이 에비타를 보면 4,5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거거든요. 에비타 마진도 8.9%에서 11.8%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의 부채 수준이나 현금 수준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경영진을 갈아치워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좀 판단이기도 해서 예. 이 부분은 살짝 이제 메인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K 측에서 재무 안전성 문제 주장하는 거는 그 줄어든 그 과거 네. 한참 그러니까 최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직후 이후에 이제 상황에서 네. 자꾸 줄어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거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재무 안전성이 탄탄했던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점점 침몰하고 있다 재무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영업 활동에서 돈을 네. 벌고 있고 그것도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던 그렇죠. 게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렇게까지만 들어보면 글쎄 이게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망할 회사, 그러니까 침몰해 나가는 회사로 보여지지는 않는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또 이런 숫자적인 부분 외에 네.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논란들, 이슈들이 네.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인 이사회가 최 회장 지지한다고 나선다. 이런 것들 또 MBK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좀 그죠. 좋게 보이지는 않는 걸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여론전의 일환으로 그렇죠. 이제 이사회도 전원 최 회장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발목을 잡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MBK가 지금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내세웠던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경영,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인 거거든요. 지배구조 핵심은 이사회예요, 사실은. 이사회가 제대로 네. 견제를 못한다는 그렇죠. 뜻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 이사, 그러니까 뭐 이사회 전체가 아니라 사회 이사들이 이제 주말에 입장문 내서 이제 선언을 한 건데, 뭐 똑같은 논리였어요. 고려 아연이 제시했던 논리랑 똑같은 게 뭐 적재동의 M&A를 시도하는 거고 MBK가 들어오면 사모펀드니까 뭐 핵심 자산 매각하고 인력 구조 조정하고 결국 고려 아연의 뭐 구성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주들 그리고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 전부에게 다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게 고려 아연이 내세웠던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아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그쵸?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MBK가 바로 이거 봐라.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여기서 딱 그렇죠. 드러나는 거다라고 이제 이사회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게 딱 드러났어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만약에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제시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투자권이에요. 투자 잘못했다라는 거. 그 이제 원아시아 투자 파트너스가 사실은 고려 아연의 본업과는 상관없는 이제 투자 영역을 갖고 있는 그 운용사인데 여기에 5,500억 원을 출자를 했고 이제 그 중에 펀드 하나가 SM 엔스테인먼트 시세 조정에 좀 활용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소 고발이 된 상태고 또 하나가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5,800억 원에 인수를 했을 때도 네. 이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고려 아연의 사회 이사진 중에 한 명이 그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가 운영했던 청우컵넷의 사회이사로 계셨던 그 모 교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친분에 의해서 사회이사를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친분에 의해서 사회이사를 이제 영입을 했고 그런 분이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원아시아의 5,500억 원의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할 때 이사의 결의 거치지 않고 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사의 기능 결의. 확인된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MBK의 주장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고려아연이 결의를 했다라고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했으면 이제 반박을 바로 했겠죠. 아 이래서 그 싱가포르의 그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 스마트 그 리서치 네. 기업 뭐 여기서도 독립 리서치 플랫폼인데 네, 리서치 거기서도 사실 MBK의 예. 좀 입장을 지지하는 분석 보고서를 좀 냈었어요. 예, 그 중에 그쪽에서 제일 앞서서 제기했던 게 투자를 정말 되게 못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네.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 얘기를 하고 네. 그랬더군요. 아 스마트 카르마였습니다. 그 스마트 카르마 예. 네. 그 이제 원아시아 파트너스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카르마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네. 그 독립 리서치 플랫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아주 대놓고 지적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그 투자라는 건 사실은 늘 뭐 돈을 벌 수만은 네. 없는 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집행 과정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디에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럴 때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를 보잖아요. 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과거에.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펀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그렇죠. 났고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원아시아는 당시에 트랙 레코드가 있었던 회사도 아니고 최윤범 회장이 그 고려아연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게 2019년 3월인데 3월.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설립된 게 2019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상업체 투자를 한 거죠. 트랙 레코드가 없는. 네. 원아시아가 운영한 8개 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이제 고려아연에서 자금을 댄 거고 그 8개 펀드 중에 지금 4개 투자권에서 손상 차손이 발생했다는 게 지금 MBK의 주장인 건데 손상 차손이라는 거는 투자에서 실패를 손실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났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투자금 대비 총 손실이 몇 퍼센트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24%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적은 그러니까 손실이 별로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손실이 꽤 되는 거죠. 예. 아, 뭐 4분의 1 정도가 지금 손실인 그럼요. 거니까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최 회장의 또 동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친분 보고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그니 홀딩스에 투자를 할 때도 뭐 이사회에 이제 이걸 투자를 할 때 이게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사회에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고 뭐 어떻게 가치 평가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영풍 그룹의 지금 장영진 고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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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실가의 장영진 예, 예. 고문이 고문이나 영풍 측에서도 이거를 좀 달라라고 그 요청을 당시에? 했는데 그게 이제 묵살이 됐다라는 게 이 장영진 고문의 주장인 거예요. 2019년 당시에 그쵸? 투자한다고 했을 그러니까 때. 투자한다고 와. 했을 때. 근데 영풍은 사실 이 지금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영진 고문은 고려아연의 지금 현재 기타 비상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의 구성원 중에 일부인 거고.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위치에 있는데 있다는 얘기죠. 요구를 했으나 이제 묵살이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영풍의 주장인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뭐 본업과 상관없는 분야에도 투자할 만하다. 여기서 만약에 투자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하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 트랙 레코드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근거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런 게 근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투자에서는 친분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충분한 정황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이사회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나 그렇죠. 이랬다고 하면 이사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MBK의 문제 제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사회 특히 사회이사들이 뭐 거수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뭐 우리는 고질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려한 사태에서도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긴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최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 뭐 동창이 됐든 뭐 누구 지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MBK에서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원아시아 파트, 네. 이 원아시아 펀드 관련된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에서 최 회장 측에서 아주 뭐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반박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어떤 지적사항이라는 거는 좀 권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확인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한공개 매수를 뭐 하냐 마냐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빠르면 아니 뭐 오늘부터 시작인데 빠르면 아니 늦어도 26일까지는 이제 그 변경 신청서를 이제 영풍 측에서 내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공개 매수 상향 그렇죠 상향을 네. 하는 부분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우호 지분을 최 회장 측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놓고도 네. 계속해서 뭐 고려한 측에서 내놓으면 MBK 측에서 반박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MBK가 전략을 나름 되게 잘 짠 게 공개 매수를 이제 기습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하고? 추석 연휴가 있었고 맞아요. 10월 달에 4일에 공개 매수가 끝나는데 3일날 휴일이고 심지어도 1일도 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고려한 측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건 맞아요. 뭐 그래서 한 3, 4일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급하게 최 회장이 뭐 추석 연휴 때 일본도 갔다 오고 뭐 홍콩도 갔다 오고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뭐 이제 해외 글로벌 펀드들도 만나고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좀 만나고 예. 그 어떤 기업을 만났는지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보통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얘기 안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밀 유지 협약 같은 걸 해요. 예. 너랑 나랑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 절대 비밀이야. 왜냐하면 예. 투자가 그 딜 던 되기까지는 이 IB협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들이 약간 비밀 유지 협약을 해서 비밀로 지키자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걸 뭐 보도가 나오면 고려아연에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면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일본 갔다 오신 거 맞습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절박하다는 반증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예. 일본의 소프트뱅크 얘기도 나왔고 그 지금 협력업체 중에 하나인 일본의 스미토모도 예. 거론이 되는데 지금 MBK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일본 소프트뱅크나 뭐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 같은 예. 이제 FID 우리가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FID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는 게 하나가 가능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협력업체들로부터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우리 지분 좀 사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일단 지금 문제는 고려아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어제 오늘은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은 예. 70만 원이 좀 깨지긴 했는데 오늘 69만 원? 네, 여전히 예. 공개 매수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은 어쨌든 간에 높아야 되는데 뭐 이 공개 매수 가격 보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유권 분쟁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FI들 입장에서는 최 회장 편에서 이 지분을 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날 건데. 근데 그렇게 손실을 보존해 줄게라는 그런 계획. 근데 그러기에는 최명 회장의 재무적 여력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자기 지분도 1.8%밖에 안 되대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그 FI들이 만약에 이런 투자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도 투자 심의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엽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일본 스미토모 같은 데들이 우호 지분을 만약에 이제 확보를 해준다고 치면 뭐 협력업체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거는 좋은 방 나쁜 방법은 아닌데 문제는 여기도 또 높은 가격의 지분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날 부분을 그쵸, 뭔가 보충을 해줘야 그쵸, 되겠죠.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이 지분에 대한 엑시트를 고민할 필요는 없죠. FID는 엑시트를 고민해야 되니까 그쵸, 조금 그렇죠. 어려운데 협력업체는 FID들처럼 엑시트를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높은 가격의 지분을 사서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면 협력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납품업체 사실 스미토모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고려하는 납품업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분 들고 있으니까 우리 납품 가격을 좀 올려줘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고려한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밖에 없고 MPK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최 회장 일가의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네. 고려 아연의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셈이 되는 거다.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스미토모도 마찬가지고 뭐 고려 아연 지분 일부 갖고 있는 뭐 트라이피규라라든가 아니면 글렌코어도 다 이제 이 덫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될 수 있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해외 펀드들이나 이런 데 투자를 받게 되면 그동안에 고려아연이 계속 주장했던 게 MBK 외국계 상호펀드잖아. 너희들이 들어오면 뭐 펀드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 할 거고 뭐 비용 감축하고 이렇게 막 뭐 고용 유지 안 할 거고 이럴 건데 그래서 안 되라고 주장했던 게 고려아연 입장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외국계 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고 배당 늘려서 이제 배당금 지급해야 될 거고 그러면 약간 자충수를 두는 셈인 거예요. 외국계에서 반대했는데 지금 외국계 지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무엇보다 최은범 회장이 본인의 경영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게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뒤에 그거에 따른 회사가 입을 여러 가지 뭐 부작용, 후유증 그렇죠.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죠. MBK 측의 주장을, 지적을 그렇죠. 반박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MBK도 사실 사모펀드이잖아요. MBK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 매수 성공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경영권을 가져와서 뭐 3, 4년 기업 뭐 지배구조를 좀 바꾸고, 개선을 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경영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되팔면 여기 이제 플러스가 나는 건데 지금 최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FI로 들어오거나 뭐 SI도 이제 지분을 일부 투자하는 시기인 거면 지금 이 높은 가격의 주가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산 다음에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고리가 마땅하지가 않다는 게 이제 최 회장 측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얘기 해보죠. 11시 기자회견 때 뭐 작전이 나오긴 할 텐데 최은범 회장 측에서는 이대로 가면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대항 공개 매수를 해서 이제 여기도 지분을 이제 결국은 사들여야 될 텐데 그쵸. 할 것이냐 또 그럴 만큼 하기 위해서는 또 자금이 마련이 될 텐데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제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요는 그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결론 이제 요 얘기가 오늘 마무리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 매수 자금 한 2조 원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고 쉽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우호 지분을 분류가 됐던 기존에 뭐 LG화학이나 한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투자했던 지분들이 있잖아요. 해외 법인을 통해서. 근데 그 지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우호 지분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게 이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이기는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동관 한화그룹 회장과 뭐 최 부회장이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쳐도 김동관 부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를 다 거쳐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뭔가 높은 가격에 이렇게 지분해서 도와주는 게 맞아? 뭐 약간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기자들 갖고 있는 지분을 이쪽 편을 손든다고 해도 만약에 그래서 MBK가 이제 경영권을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한화나 현대차나 이제 LG화학이나 그러니까 끝까지 우호 지분으로 뭐 이 최은범 회장의 편을 들 것이냐라는 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판세에 따라서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아마 최은범 회장 측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그때는 뭐 MBK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중국계 자본이네 뭐 약간 이런 좀 사모펀드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이 그런 의혹은 좀 해소가 됐고 뭐 이제 원아시아 투자 손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연금이 여기서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할까 과연 굳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국민연금도 굳이 뭐 편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최은범 회장 보고 저 고려아연 투자한 것도 아닐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고려아연이 오늘 기자회견에 사실 대항 공개 매수 계획을 밝힐 것이냐에 상당히 이제 맞아요. 시선이 집중이 됐었는데 고려아연 측에서는 공개 매수에 대한 계획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전에 좀 기자들한테 했다고 들었고요. 일단 기자간담회 발표자가 그 이재중 부회장인데 예, 최고 기술 책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무 파트나 기획 파트 담당자가 아니라 기술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나와서 고려아연이 얼마나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비철금속 제련 회사 중에서는 글로벌 뭐 1위를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래서 최은범 회장이 뭐 70%가 이만큼 커놓은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최은범 회장이 이 회사를 계속 이제 경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로 설명할 것 같고. 지금 자금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대안 공개 매수에 대한 계획은 오늘은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빠지는 것도 그래서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최모 회장이 지금으로서는 자금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 그 추가 약간 좀 이쪽으로 기우는 거가 MBK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권 기자 하고의 방송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공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 이 MBK 쪽으로 좀 무게가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느낌을 아마 비슷하게 받으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보면 주가가 빠지는 것도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판세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 대선처럼 오리무중이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어떤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수현 기자와 함께 고려아연 사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봤고요. 이따가 11시죠?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얘기 공 기자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